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리뷰하는 다이코만입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리뷰 영상을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당신의 영어 공부는 안녕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영어 학습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드, 해외연수, 인강, 교재, 전화영어, 화상영어 등등. 토익 점수가 필요하면 토익 관련 강의를 들으면 되는 것이고, 회화 관련 능력을 키우고 싶으면 관련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고등영어 내신은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고등학생 진학을 앞둔 예비 고등학생이거나 고등영어 내신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아 고민 중인 고1 학생이라면, 혹은 그들의 부모님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겠어요? 물론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하지만 시중에 나와있는 특히 고등영어 서술형 문제의 경우는 대다수 문법이나 영작 위주 형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상 현장에서 고등영어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게 많은 학생들이 유독 고등영어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고등영어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최적화된 고등영어 서술형 전문 교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 200여 개 학교의 서술형 기출 문제를 분석, 어법 관련, 내용 관련 서술형 문제 패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책이 있다면, 그래서 해당 교재를 많은 선생님들이 강의 자료나 문제 출제 시 참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본인의 영어 내신 점수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어떻게 공부하는지 효과적인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이제 그 방법을 아는 당신, 남은 것은 당신의 노력뿐입니다. 이상 영상으로 리뷰하는 다이코만이었고요. 보다 자세한 정보나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 참조 부탁드립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